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검색해주는 특이점이온 수다 유튜브의 대검 조현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톤이 이렇게 진중하게 나온 이유는요, 코로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갑자기 코로나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동생이 3월 초죠 코로나 확진됐다고 문자를 받아서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4월 1일날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과도 궁금하고 해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에 걸리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통화하다가 아 이걸 나만 알고 나만 경각심을 갖기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의 진심이 좀 전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채널에 뭐 광고가 붙지는 않지만 앞으로 저희 채널에 광고가 붙더라도 요 영상만큼은 저희가 광고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님? 예, 형님. 네,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어제 퇴원을 했고요.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아, 퇴원을 하고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 병원에서 재검사를 계속해요. 재검사할 때마다 음성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너도 그랬어? 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음성이 두 번 나와서 완치 판정은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밖에 웬만하면 사람 많은 데는 나가지 말고 그리고 가족들이랑도 웬만해서는 조금 당분간은 좀 떨어져서 지내라.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에 3월 달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우리 아우님은 웃으면서 통화를 했잖아,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할 건데, 자, 어떻게 걸리게 된 걸 알았고 어떤 경로로 걸린 거야? 일단은 제가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밥도 먹고 같이 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열도 나고 아프다고 그러시더니 연차를 쓰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병원을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조금 걱정이 돼서 혹시 몰라서 집에서도 이제 와이프랑은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회사 안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한 3일째였나? 그때쯤 전화가 와서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단 그분이 이제 확진이 됐으면 그분이랑 같이 생활을 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로 이제 판정이 나가지고 선별진료소 거기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죠. 그때 증상은 어땠어? 증상은 거의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이 살짝 따끔거린다는 느낌 정도?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물 마시고 나면 또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걱정은 안 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검사를 받고 다음날 되니까 이제 확진 판정이 났던 거죠. 아, 그때 기분이 어때? 진짜 막 덜컥 내려앉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 가족. 나는 일단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 가족들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자꾸 나죠. 자, 그러면 이제 확진이 됐어. 이제 그럼 집으로 사람들이 와? 일단 집에 무조건 대기하고 있어라. 우리가 간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 입원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 이런 것들 문자로 와서 그거 다 챙기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몇 시까지 차로 데리러 갈 거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차가 왔는데 차가 저희 집 앞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동네에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그냥 대기시켜놨으니까 앰뷸런스가 보이면 그냥 문 열고 타시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은 너로 인해 또 누가 감염된 것도 있어? 없었어요, 저는. 아, 그럼 또 마음의 짐은 좀 덜었네. 처음에 병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격리병동이라는 데를 대부분 사람들은 안 가봤을 거예요. 모르지. 그 격리병동이 어떻게 제가 생겼는지는 보고 완전 깜짝 놀랐거든요. 왜? 어떻게 생겼는데? 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좁은 공간 있고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럼 한 2중 3중이구나. 네, 그래서 안쪽에 이제 그 좁은 공간을 들어가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내가 들어왔던 문이 닫혀요. 그게 꽉 닫히는 걸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을 열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병실인 거거든요. 들어가니까 의사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전부 다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별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으니까 병원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 그냥저냥 이렇게 시간 때우고 있었어요. 창문은 있어 그러면? 너 있는 데는? 창문은 있었어요. 열 수 없는 창문? 음압 병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음압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창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첫날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다음날 이제 좀 자고 일어나니까 좀 오한기가 좀 들더라고요. 계속 추워요, 일단. 그럼 그때부터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네? 네, 으슬으슬하면서 좀 춥더라고요. 이불 덮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 돼서 이제 자기 전에 갑자기 가슴이 쪼이는 듯한 통증이 확 오더라고요. 우와. 갑자기 확 오니까 놀래가지고 가슴을 잡고 이렇게
막 되게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 격리병동은 24시간 CCTV로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슴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바로 이제 오시는구나.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조치를 해주시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날은 다시 한번 잤죠.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목이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예, 머리가 너무 막 깨질 듯이 아프더니, 그다음에 눈이 막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눈이 아파? 눈이 와, 막 빠질 것 뭐야? 같이 아프니까, 눈을 막못 뜨겠는 거예요. 이게 눈물은 계속 나고, 와, 코로나 증상 중에 또 하나가 근육통이 있어요. 근육통? 어느 날 이제 딱 자고 일어났는데 등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픈 거야? 처음에는 그냥 조금 다먹은 것처럼 조금 결리는 느낌인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등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이게. 누우면 아픈 거야? 아니면 서 있는데 아픈 거야? 움직이면 아파요. 그럼 계속 그때까지 두통과 눈 아픈 거는 유지가 되고 있고? 예, 열오르고 몸 힘들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입맛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몸 아프면 또 입맛 없어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지럽기 시작하고 음식 냄새를 딱 맡는데 코나올 것 같은. 그때 제가 이제 먹기 시작했던 약이 에이즈 치료약이라고 칼레트라라는 약이 있어요. 뉴스에서 이제 뭐 에이즈 치료제를 쓴다고는 했었거든.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사하기 시작했고, 열나고 설사하고 막 구토 증세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탈수가 올 수가 있잖아요. 또 그때는 이제 링거를 맡기 시작했어요. 밥은 그래서 거의 못 먹었어요. 밥안 먹어도 돼? 아니,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이. 냄새 맡으면 막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맨밥은 괜찮더라고요. 맨밥에 그냥 물 말아서 계속 좀 먹다가 이제 나중에 죽으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죽만 조금씩 먹었어요. 계속 이렇게 버텼죠. 그러고 한 일주일 있으니까 살이 5kg가 그냥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럼 일주일 내내 그렇게 계속 아픈 거야? 24시간 내내 약 먹으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게 쭉 이어지는 거야? 이게 증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시간 간격이 되게 짧아요. 뉴스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2주 정도면 낫고 다들 퇴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주일 차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2주 때까지 계속 아팠었거든요. 몸이 계속 안 좋으니까 나중에 2주차 14일 꽉 채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내가 지금 특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드나?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증상들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호흡곤란이라고 나오잖아요. 혹시나 내가 자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들? 이런 것 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몸이 아프니까 심적으로도 약해지는구나. 네, 심적으로 너무 그때부터는 좀 힘들었어요. 한 2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재검사를 한 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재검사를 하면 이게 검사 결과 자체가 음성이니 양성이 딱두 개로 나뉘어지진 않아요. 아, 그래? 의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수치상으로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4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이것보다 낮으면 양성이고 이것보다 높으면 음성인 거죠. 이 수치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검사도 하고 하면서. 근데 진짜로 의료진 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 엄청 고생하시죠. 어떻게 진짜 고생하시니? 일단은 그분들 방호복 입는 것부터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여기 들어오실 때만 해도 방호복 전부 다 풀세팅을 다 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유, 안쓰러워. 하얀색 방호복을 입고, 그 다음에 목을 쓰고,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이렇게 딱 들어오셔서, 제방 앞에서, 방 입구에 보면 또 추가로 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장구들이 또 있어요. 장갑을 하나씩 더 끼시고, 일회용 비닐 앞치마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호 장구 위에 한번또덧 입으시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진료를 보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도 우와, 마찬가지고. 몇 겹인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하시고 제 방에서 나가기 전에 그 일회용으로 입었던 그 비닐 같은 것들은 다 벗어가지고 다시 버리고 간호사분들한테 되게 고마운 게 아침 주고 그다음에 제 혈압이랑 뭐 체온이랑 다 체크하신 다음에 방안 청소를 해주세요. 하하. 코로나가 살만한 곳 바닥이랑 뭐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된 곳이나 아니면 철제 재질로 된 곳들은 전부 다 이제 다 닦아주시고 한 번씩 싹 청소를 하고 그러고 나가시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네 방만 하는 게 아니라 옆방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 옷을 입고. 그쵸.
그것도 그렇고,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자가 이제 사용하고 난 그런 쓰레기들은 다 폐기물로 들어가거든요. 폐기물 쓰레기통이 한 방에 한두개 정도가 이렇게 항상 있어요. 쓰레기통도 항상 확인하시고 계속 다 비워주시고 항상. 야, 나이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너무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제가 밥을 계속 못 먹었을 때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병원 밥에서만 나는 냄새인가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다른 건좀 먹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 밥만 아니면 좀 먹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한번 배달 음식 같은 거 한번 시켜 먹어보는 건 어떻겠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코로나는 치료약이 없잖아요. 내 몸의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먹어서 빨리 다시 몸무게를 좀 올리고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배달 음식을 조금씩 시켜 먹었는데 1층 본관 로비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놓으면 간호사분들이 또 내려가서 그거 병실로 다시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간호사들도 안 쓰러지는 게 진짜 대단하다. 그것도 너무 고맙고, 근데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방호구를 차고 들어오셔도 전부 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진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음성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아서 지금 퇴원을 했잖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 있어?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른 채 지내고 너 스스로가 좀 조심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야? 저는 웬만하면 다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다. 잘했다. 이만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불감증 걸려가지고 밖에 막 나다니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많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럼 요즘에 이제 한강 둔치나 뭐 아니면 꽃구경이나 이렇게 또 사람 많은 곳을 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너의 감정은 어때? 저러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죠. 지금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걸렸을 때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끼치는 영향들이 너무 클 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누가 걸렸을 때그 죄책감 같은 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더 힘들 거예요. 아픈 것보다. 아픈 것도 당연히 힘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아, 그래, 맞아. 목숨과도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기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날이 좋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야. 그지? 날만 좋아진 거지. 그래, 하여튼 퇴원 축하하고 또 계속 관리 잘 해갖고 또 보자고. 알았지? 네, 형 고마워요. 야, 건강하자. 네. 응? 제가 뭐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뭐 내용은 다 나온 것 같고요. 생각이 짧았던 게나안 죽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내가 걸렸을 경우에도 나만 아프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고 나 때문에 다른 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진짜 거리두기 하고 손잘 씻고 마스크 꼭 쓰고 진짜 그렇게 다녀야겠습니다. 자, 이상 대신 검색해주는 특이점이온 수다 유튜브 대검특수부의 조현민이었습니다. 우리 또 아우님께도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